제가 한 2년 전에 그 어떤 그 여자를 사귀다가 그 여자한테서 그 마장이 나한테로 옮겨왔는데, 참 해결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게 스승님한테 도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他是2年前认识有一个女朋友了，他来完以后，他收到他的业障，他被魔障，被魔障，魔障，对，他怎么知道是魔障？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 그 여자와 만날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만나고 나서 그 돌아오면은 꿈자리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아주 안 좋고, 그 뭔가 이 침범받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만났죠. 그러다 보니까 내정에 몸이 참 견디기 힘들 정도가 돼서 할수 없이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여기 입문을 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렇지만 참 좀 힘들더라고요. 해결하기가. 他说2年前他，刚刚看到他的时候啊，感觉到那个有一点不好，然后回家以后也是不舒服了，但是一直跟他来往了，但是2年以后他跟他分手了，离开他了，那就舒服。然后音信以后啊，他感觉的他可能是被那个女孩子影响了。疫情以后还被他影响입문한 이후에 말하면은 그 영향을 받았냐고요. 어떤 영향? 아니 그 입문한 이후에 말하면은 그 여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았냐고요. 그렇죠. 입문한 이후에 이제 과거를 반추를 해보니까 그 이후에 몸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게 없다 그러고 그런 말도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입문하고 나서 여러 이제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죠. 지금 그러죠. 지금도 그렇죠, 물론. 他一醒以后才知道了那个为什么他身体不舒服，他是想想他的过去，可能是他的女朋友的影响来他的身体这样不舒服。不要这样想了。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因为这个你不能证明啊。그건 그 증명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有时候冤枉人家。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그 원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说不定差给他女朋友业障。말하면은 그 여자친구의 그 업장을 갖다가 말하면 꼭그 말하면은 그 조사한 건 아니지 않냐고요. 翻译不好，没人笑。OK。即使对不对，也是过去了，不要再想，影响自己的，心理呀，不好。사실 그 과거는 과거로 돌려버리라고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지 말라고요. 那他继续打坐，계속 명상을 하시고, 什么都会好。그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요. 整个世界也影响不了他，何况一个女孩子。온 세상도 우리 자신을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여자아이가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까? 好, 有什么问题再问。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예, 스승님 초증권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영어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We Korean disciples long for you and your wisdom. So we wish you to visit Korea next spring. I know it already. When I want to come, I come. Thank you. 翻译的人要灵活一点，要有幽默，要灵活，要跟那个讲的人一模一样的，才引起人家那个气氛，才有原本的气氛，不然的话就灵感没有了。听懂吗？翻译的人很重要。OK，next question. 다른 질문 있어요? 먼저 사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스프, Happy New Year.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 그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What is the real nature of God? Nature what? What is the real nature of God? I don't know. 난 몰라요, 그냥.
I don't bother. 응, 신경 쓰지 않냐. I'm too busy. 바쁘기 때문에. You go up as one.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And come back and tell me. 나에게 다시 그 이야기 주시면. Okay. 됐습니까? What's the Buddha nature? Hmm? 어떤 게 이렇게 불성이죠? The same with the Kong'an. What's the Buddha nature? 그 뭐가 불성인가라는 그 공안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얘기. When somebody asks a great famous Zen master. 그 한 유명한 이렇게 그 선 이렇게 스승이 있었어요. What's the Buddha nature? 무엇이 이렇게 그 불성이냐고요. You know what he say, huh? Monk. 그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스님 아십니까? It's not fit for a lady to answer you like that, so I don't tell you. 아주 이렇게 좀 그 예민스러운 건 질문이라고. You ask the monk, he'll tell you. 아마 이렇게 스님에게 저기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아마 대답해 주실 거예요. Whisper in your ear. 예, 그런 그 희망스러운 답이 나올 거라고요. What the Buddha nature is, yeah? 예, 무엇이 불성이냐라는 그런 공안과 똑같은 얘기. You tell him later, huh? Inside here. Okay. 저기 입문식 때요, 관음할 때 항상 이 자세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이나 아니면 장시간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그 대학교 같은 데 MT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혼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못 하잖아요. 그럴 때 귀마개로 하고 명게 관음을 해도 되는지. The initiation ceremony and then we learn the 관음 method, but camping and another journey, long journey. Can we have any simple Guanyin method? No, I told you, don't do it in public. 대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문 때, 입문식 때 이야기할 때와 똑같은 얘기. You should always do it in private.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명상하셔야 돼요. This question you don't need to ask me, everybody knows.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런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